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의뇌박의 이재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울증의 뇌과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울증 역시도 이제 상당히 유병률이 높은 정신건강 질환이죠.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과연 뇌에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건지, 그래서 이제 점점 과거에는 몰랐던 것들이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옛날에는 이제 큰 병원, 대학병원에 가야지만 가장 최신의 의학 기술을 들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시대가 점점 바뀌어서, 이런 뭐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해서, 뉴스라든지 이런 채널을 통해서 먼저 이런 정보를 접하고 이런 거에 관련된 지식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뇌가 어디가 문제가 생겨서 우울증이 생기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우울증의 뇌과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당 대사를 본 거거든요. 당의 대사. 그래서 얼마만큼 신경세포가 포도당을 소모해 가면서, 먹이를 먹어 가면서 활성도가 올라가 있는지를 봤는데, 우울한 환자들은 활성도가 굉장히 낮아져 있으면서 포도당을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고,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은 포도당을 많이 사용하면서 뇌 활성도가 유지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뇌과학적 근거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가장 오래되고 잘 알려진 우울증의 모델은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외국의 학자에 의해서 알려지게 된 learned helplessness라고 한 모델이 있어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어떤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강아지한테 전기 자극을 주는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전기 자극을 막 주면은 이제 강아지가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이 자리로부터 빨리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피할 수 있지 온갖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문을 열어줘서 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쪽으로 이제 피해서 전기 자극을 피하려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스트레스가 빨리 사라졌을 때 강아지가 보이는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셀리그만은 더 실험을 더 진행을 했어요. 이 스트레스를 조금 더 오래 지속시켰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는 뭐 동서남북 전후좌우로 피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상태가 되고 난 다음에 문을 열어주니까 이 강아지는 전기자극이 계속 오는데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디는, 참고 이겨내는, 피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무기력한 행동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거를 우울증의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이 우울증이 생기는 심리학적인 모델은 어떤 스트레스가 너무 장기간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내가 피하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했는데도 그게 다 실패한 경우에 우울증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낸다 하는 이런 심리학적인 모델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뇌 영역을 찾아가다 보니까 전두엽 이렇게 안쪽에 Subgenual Area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왜 대상회라고 하는 여기 안쪽에 이렇게 삥 돌아가는 이런 피질이 있거든요. 여기는 대상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상피질. 그 대상피질에 무릎이 있어요. 무릎. 그걸 이제 개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개누. 무릎 아래. 예, 무릎 아래 있는. 그래서 대상피질의 슬하 영역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합니다. 슬하 영역. 나한테 고통스러운 이런 어떤 자극, 문제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게 활성화되면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아이디어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막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 있는 환자분들을 쫙 뇌 영상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 슬하 영역의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기능이. 그래서 유의 부분이 우울증의 발병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알려지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게 그 슬하 영역이거든요. 그 슬하 영역의 활성도를 이제 우울 얼마나 우울하냐, 우울한 증상이 얼마나 심하냐라고 하는 것과 비교를 해봤더니 우울한 증상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 슬하 영역의 활성도가 점점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울한 사람일수록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생각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활성도도 더 올라가고 우울 증상도 더 심해지고 그래서 이쪽에 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 부분의 활동이 이 서브겐누 그래서 슬하 영역의 활성도가 이 감소가 많을수록 기분의 변화도 덩달아서 강해지더라 라는 결과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울한 사람일수록 이 부분의 활성도가 너무 올라가 있고 또 이 부분이 확 활성도가 낮아질수록 기분도 확 좋아진다 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과 관련된 뇌 영역은 전두엽의 대상피질 중에서도 슬하 영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방금 전에 그 강아지의 실험에서 봤을 때는 이 처음에 대상피질의 활성도가 상당히 높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빨리 피할 수 있었던 강아지는 이 활성도가 쉽게 정상화되면서 기분이 좀 나아졌을 거고요.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서 이 부분의 피질의 활성도가 점점 더 강해져서 심해져 있는 강아지는 나중에 문을 열어줘도 피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이런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죠. 자,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슬하 영역인데요. 서브게뉴얼 대상 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역은 주변의 다른 영역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 환자가 스트레스 자극을 받아서 공포스러운 어떤 상태 때문에 이 부분이 막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이 앞부분에 작용을 하면서 점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기운은 없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피하려고 하려고 하는 생각도 안 들고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고 이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 뒷부분의 다른 영역, 뒷부분의 다른 영역으로 이렇게 갈수록 불안감이 굉장히 심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재밌는 연구 결과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슬하 영역이에요. 이 슬하 영역과 다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영역과 어떤 관계가 연결성이 감소가 되면 감소가 될수록 우울 증상의 회복이 훨씬 더 잘 일어난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전두엽에 문제 해결 회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스트레스가 확 들어오게 되면 스트레스가 될 만한 사건이 하나가 딱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알아내기에 돌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해결책을 자꾸만 찾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해결책이 선택이 되면 그걸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문제를 벗어나려고 애를 쓰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됐나? 라고 딱 봤는데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으면 그러면은 도파민, 뇌 안에 중요한 호르몬을 공급받으면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그러나 이게 문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행동을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도파민이 줄어드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도파민이라고 하는 뇌 안에 있는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회로를 또 돌아야 되고 근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또 돌아야 되고 또 돌고 그러다 보면 이 문제 해결 회로가 결국 미해결 과제로 남겨놓고 더 이상 문제 해결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그 셀리그만의 강아지 실험처럼 이게 돌고 돌고 돌았는데도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 강아지는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피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고, 그게 이제 우울증 상태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쪽이 이제 도파민 회로예요. 도파민은 뇌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전두엽에 갔다가 영양 공급을 해주는 이제 호르몬인데,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은 이 호르몬 공급이 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두엽은 기능이 점점점 약해지겠죠. 그러면서 이 대상회, 대상피질의 슬하 영역, 슬하 영역의 활성도는, 문제 해결 능력은 떨어지고, 활성도는 너무 올라가고, 공포감을 자꾸만 느끼게 되는 거죠. 불안감과. 이 세로토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로토닌도 뇌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대상 피질에도 공급이 되고 전두엽에도 공급이 되고 전반적으로 세로토닌은 다 공급이 돼요. 결국 그러나 이것도 역시나 전두엽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울증 치료제는 세로토닌을 보충해주고 또 도파민을 보충해주고 이런 호르몬들을 보충해주는 치료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울증의 의학적인 치료, 그럼 뇌과학을 좀 알아봤는데, 그러면 우울증을 어떻게 의학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약물치료에 해당이 되겠죠. 이 약물치료라고 하는 거는 뇌를 쫙 이렇게 늘어뜨려 놓고 봤을 때 가장 안쪽에는 유전자가 있겠죠. 그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오면 세포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이 세포들 사이의 연결에 주로 항우울제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우울제들이 부족해진, 스트레스로 부족해진 세로토닌, 도파민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신경세포가 좋아지게 만드는, 신경세포의 활성도를 더 높여서 문제 해결을 좀 쉽고 기분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게 만드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신경세포의 활성도의 증가가 이 위에 연결 단계로 올라가게 되고, 그게 결국은 기분까지 나아지는 이런 형태로 점점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최근에 뉴로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방법, 왜 자기장 치료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TMS라고 하는 게 그런 거고, 최근에는 DCS라고 하는 기법도 존재를 하고. 그래서 지금 우울증의 의학적인 치료, 뇌과학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와 뇌자극술, 이두 가지가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뇌과학적인 치료 방법이고요. 이런 치료를 통해서 뇌를 충분히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뇌자극술이라는 거에 대해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렇게 TMS나 이게 이제 자기장 자극,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장으로 자극을 주는 건데, 그럼 뉴로모듈레이션은 어떤 경우에 좋으냐? 자, 일단 첫 번째는 약을 쓰지 못하는 경우에 아주 좋습니다. 약을 쓰지 못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임산부라든지, 안 그러면 내가 콩팥이나 아니면 간이나 이런 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약을 쓸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에 뉴로모듈레이션으로, 이거는 뭔가를 먹는 형태가 아닌 뇌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약을 쓸수 없는 경우에 굉장히 좋고요. 또한 가지 경우는 지금 약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도 심하고 이런데 약을 좀 줄이면서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약 가지고 충분한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 이런 뉴로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병행을 해서, 그래서 약에 대한 치료 저항성이 있는 경우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약으로 치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이 뉴로모듈레이션과 같이 병합을 해서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훨씬 더 이제 좋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 방법은 서로 시너지스틱한 이펙트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했을 때 조금 더 강력한 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뉴로모듈레이션 단독, 이 자체 단독으로도 이 약물에 준하는, 약물과 비슷한 정도의 우울증 치료 효과가 영구적으로 입증이 되고, 또 임상적으로도 이제 이용이, 그래서 이제 단독으로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울증의 이제 뇌과학에 대해서 쫙 한번 알아봤고요. 그래서 우울증이 뇌에 어떤 부분의 이상으로 인해서 생기는지
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의학적인 치료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제가 한번 쭉 살펴봐 드렸습니다. 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빕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